사실론이 뭔지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드릴 말씀은 체질 치료의 원칙의 원리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가족이 5인 가족이 있어요. 5인 가족. 5인 가족이 A라는 가족이 있고 또 B라는 가족이 있어요. 여기도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2, 딸, 이 5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B라는 가족도 보니까 똑같아. 가족 구성은 똑같단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1, 아들, 두 딸,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변에서 누가 보니까 A라는 가족을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가족을 관찰해 봤어요. 관찰해 봤더니, 모두, 다섯 식구가, 모두,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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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섯 식구가. 자, 배고파, 어떻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하고 있어요. 배고파. 배고파 하고 있어요. 그럼 자, 이 다섯 식구가 왜 배고파 하고 있을까요? 이 다섯 식구가 왜 배고파 하고 있을까요? 배고파. 밥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배고파 하고 있는데, 1번. 그럼 밥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밥이 없어, 그죠? 예. 그 1번은 뭐예요? 1번은 밥이 없어. 일단 지금 이 상황이 가족들 다섯 가족이 먹을 밥이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너무 일찍 말씀하셔가지고 자, 밥이 없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세요. 자, 그러면. 자, 왜 밥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밥이 없게 됐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예? 밥이 없게 됐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어요. 1번 원인, 왜 밥이 없다. 왜 밥이 없을까요? 밥을 안 했어. 그죠? 밥을 안 했어. 예. 밥을 안 했어. 그러면 밥을 왜안 했을까요? 밥을 왜안한 이유도 있겠죠. 밥을 왜안 했어? 예. 쌀이 없다. 집에 쌀이 없어. 쌀이 없어. 그왜 쌀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 그러면 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예, 누군가 동그란 게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없나?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돈을 벌지 못해서 누가 벌었어요? 누가 못 벌었어? 이 집에 누가 돈을 벌까요? 아버지가 이제 있는데, 경제 활동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이제 이 사람이 예, 돈을 못 벌었어. 예, 실직했던지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 원인을 하나 찾았죠. 예? 이렇게 따져보니까 밥을 먹는데 경제 활동을 못 했어. 예? 쌀이 없어. 돈을 못 버니까 쌀을 못 샀어. 그러니까 밥이 없어.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쌀은 있는데. 예? 돈도 벌었고 쌀도 있는데 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그건 뭐야? 밥을 안 했어, 역시. 예, 쌀은 있는데 밥을 안 했어. 밥을 누가 하는데? 엄마가 밥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밥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생겼어, 밥을 안 하는. 그왜안 했어? 왜안 했어? 밥을 이제 쌀도 있는데 엄마가 밥을 왜안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또 이유가 있겠죠.
엄마가 아파. 네. 엄마가 아파. 또 외식이 왜 싫어? 왜 화가 났어? 엄마가 화가 났어. 남편이 속을 시겼던지 뭐 큰아들이 가출했던지. 큰아들 가출. 아들 가출 경험해 보신 분. 아들 가출 경험해 보신 분. 아들 가출. 아, 모범적인 아들 낳으셨구나. 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들이 없어요? 아, 그럼 딸 가출. 네. 아이가 집을 나가는 게 가출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우리 아들, 작년에 결혼한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너무 열심히 알아가지고 5번 가출. 5번 가출을. 나가! 이러면 나가버렸어. 예? 저도 가출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그냥 이제 엄마가 하여튼 여러 이유 때문에 엄마가 이제 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죠? 그래 이제 원인을 다 알았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런 아빠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아빠를 이제 취직을 시키고 아빠가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엄마 화가 났으면 이제 엄마가 화를 푸는 이제 여러 가지 제반 조치들을 다 해가지고. 밥이 생기게 해줬단 말이죠. 밥이 생기게 해줬어. 그래 이제 그런 경험이 예? 어떤 이제 A라는 가족이 밥을 굶어서 배고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조치할 수 있는 한 경험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내서 조치를 했어. 예? 그런 이제 경험이 생겼잖아요. 이런 경험이. 근데 이제 어느 날 B 가족을 보니까 B 가족도 똑같다고 했죠. B 가족 똑같대. B 가족을 보니까 B 가족도 다섯 명이 모두 배고파 하고 있는 거죠. 배고파. 그래서 어떻게? 금방 누구한테 갔겠어? 금방 어디로 달려갔어? 이제 경험이 생겼잖아. 엄마한테 달려갔죠. 예. 네. 그래서 엄마를 이제 당신이 빨리 밥해. 당신 밥해. 쌀 있어? 없어. 뭐 하여튼. 엄마한테 달려갔어. 그때 엄마가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엄마한테 달려갔는데 밥이 없다고 해서 B 가족이 이제 배고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B 가족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한테 이제 푸시 하겠는데 엄마가 버럭 화를 냈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보셨잖아. 얼른 재미 한개더 올게. 그러니까 오늘은 죄송하지만 있잖아. 리액션 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셔야 되겠어. 네. 이 집은 그 그러니까 엄마한테 찾아가서 밥을 하려고 푸시를 했더니 엄마가 버럭 화를 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집은 엄마가 벌고 아빠가 밥을 하는 집이에요. 아빠가 밥을 하면 나는 밥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와가지고 밥을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버럭 화를 냈단 말이죠. 버럭 화. 응? 이 집은 아버지가 밥하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비유인데요. 비유. 그러면 어떤 여기 송남이라는 분하고 김정임이라는 분이 예? 어느 날 똑같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예? 머리가 열이 나고 몸도 오돌오돌 떨리고 그두 분이 같이 손잡고 있잖아요. 내과를 갔단 말이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처방을 해줘요? 원인 왜 달라? 원인이 다른 거 어떻게 알아? 자, 이분하고 그 미리 나가지 말라니까. 자. 아, 저기 빠져. 그러면 여기 이 두 분이 같이 오한이 나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서 그럼 뭐 보통 뭐라 그래? 감기 초기 증상이잖아요. 예? 몸살이 날것 같은 두 분이 함께 동아리 동일한 증상으로 내과에 가면 내과 선생님이 어떻게 약을 어떻게 줘요? 똑같이 주지 뭐 아스피린 주든지 뭐 타이레놀 주든지 똑같은 약을 주겠죠. 예? 이렇게 뭐 같으면
증상이 동일하면 동일한 처치, 치료, 이걸 하는 게 서양의학이에요. 서양의학. 증상이 같으면. 그렇게 하죠, 다. 예. 100이면 100. 동일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100사람이 있으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증상. 배고파 하는 증상이 A 가족하고 B 가족이 똑같았죠. 그런데 원인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상이 동일하더라도 개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에 대한 처치를 다르게 하는 게 체질의학이다. 체질의학이다. 왜 다섯 가족 얘기를 들었을까요? 왜 5명 얘기했을까요? 예? 왜 5가지 얘기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팔체질 배열도에서 내장 구조가 몇 개가 있었어요? 5가지, 10개 있어요, 5가지. 그 얘기 이제 해드린 거예요. 네. 자, 다음. 이제 그 팔체질 치료법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팔체질 치료, 체질 치료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역 치료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면역이 무엇인가? 면역이 무엇인가? 쉽게 이제 면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면역 기능 중요한 기능 모든 면역 기능이 아니고 면역의 중요한 기능 세 가지가 있어요. 통증, 망각, 재생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자, 체질 치료라는 게 면역 치료라면 체질 치료를 열심히 잘 받으면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체질 치료를 잘 받으면 이런 기능들을 면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잘 수행된다. 이런 말이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통증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 다가와서 뺨을 탁 때렸단 말이죠. 그냥 뺨을 탁 때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반대편을 또 때리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하거나 막죠. 예, 계속 막고 있는 사람 없죠. 예. 그 이제 내 몸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뭐 제가 무슨 그 맞기 무슨 수행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을 참으면서 수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 요가하고 막 이런 사람들 고통 참으면서 수행하는 사람들 있는데 보통은 자 그러니까 때리면 막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뜨거운 물체가 있어 뜨거운 물체가 옆에 난로 같은 게 있어 손이 이렇게 닿아서 뜨겁다 하면 손이 어떻게 돼? 피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운영하고 있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곳을 자 손등이든 어디든 한번 때린 데를 있잖아요. 한번 때린 데를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군데를 일정한 부위를 계속 때려. 예? 예, 저도 옛날에 그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선생님한테 그 엉덩이를 40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0방.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우리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아버지도 선생님이셨는데 그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냐면 도덕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맞는 시간에 들어온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 아버지랑 같은 과목 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때 하여튼 뭐 그냥 맞은 건 아니고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그 동료 교사의 아들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군지. 그런데 그 나오라고 하더니 40방 맞아야 된다고 먼저 선언한 다음에 40방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뭐 맞아 보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한 군데를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이제 여기 처음에는 아파 그죠? 처음에는 통증이 있겠죠? 그 통증이 계속 동일한 곳을 계속 맞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감각이 무뎌지죠. 그 다음에는 무뎌지다가 감각이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하여튼 자 그게 비슷한 경우가 또 있는데 술을 나는 뭐 소주를 열병 먹어 난 취해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 있죠. 예, 네, 근데 세상에서 여기 이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계신지는 알겠지만 다 건강을 생각해서 체질학교 오셨는데 그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요즘도 술잘 먹는 거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나 술고래야. 네? 나는 뭐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안 취해. 난 나랑 마셨던 사람들 다 뻗어도 나는 그냥 말짱해. 자랑하는 분들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도 있지만 술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미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네. 자, 근데 뭐 사람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면 이제 알코올이 전혀 몸에 들어가면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간혹 왜 신입생 환영회 이런 데 예, 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모르고서 억지로 술을 먹여 가지고 죽는 사람 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이 평생 술고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 술도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하여튼 술잘 먹는다고 뻐기는 사람들이 아주 제일 미련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미련한 분을 계속 보고 자라가지고. 거기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어떤 날은 오후 한 4시쯤 이후에는 전화해도 못 알아봐요. 전화하잖아. 전화해서 이제 아버지 잘 계시냐고 전화하잖아요. 그 누구세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오후 4시 전에 이미 많이 드신 거잖아. 예.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뭐 그때 학교에 계실 때도 그렇지만 학교에 계셨을 때도 거의 뭐 일요일 날 빼고는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을 거의 평일날은 본 적이 없고 일요일 돼야지 주무시는 아버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아버지를 만나는 적이 별로 없는 그런 하여튼 그랬는데 뭐 그때도 그러니까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하루에 한그 오후 4시쯤 될 때까지 소주 3병 기본 3병 그냥 그 이제 저는 그렇게 경험했고 저희 아우가 있는데 10살 어린 아우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어떤 누구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쫓아낸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왔는데 그 정도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알코올성 치매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자 이제 이뭐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사람 차이는 있지만 예 그러니까 남이 한잔한병 마셨을 때 마셔서 취하면 나도 한병 마시고 취해야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근데 이제 그 어느 날은 어떤 때는 그냥 소주 뭐한반 병만 먹어도 아리까리 했는데 자꾸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아, 술이 늘었어? 그런단 말이죠. 부모들 술이 늘었어 그죠? 다. 응. 그뭐 두병 마셔도 괜찮아. 그 술이 늘었다는 건뭔 뜻이에요? 간이 멍청해졌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알코올이 들어오면 알코올은 무조건
알코올은 위에서 흡수해버려요. 위. 그러니까 이 음식물, 우리가 다 먹는 다른 음식물들은 장에 들어가서 흡수하잖아요. 장에 가서 흡수하는데 알코올이란 놈은 위에서 바로 흡수해. 위에서 바로 흡수해가지고 간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들은 간을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간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간에서 그 독성 있는 물질이면 해독하고 하여튼 그런 걸 간에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술을 그렇게 처음에 한반 병만 마셔도 알딸딸 하던 사람이 두 병까지 마셔도 괜찮아지게 됐다는 거는 뭐야? 간이 그만큼 빠릿빠릿하지 못해졌다는 뜻이잖아.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래 되면 어떻게 돼? 그게 간경화예요. 간경화. 감각이 죽는 거. 그리고 더 지나가면 암 되겠죠? 암. 뭐 간경화나 간암이나 따지 그런 거는 뭐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 간경화나 간암이나 별로 그 구별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냥 이런 그냥 피부 조직 같으면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가면 조직이 다 파괴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여기 파괴된 다음에는 세포가 다 파괴된 다음에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아주 우리 몸에서 통증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거 뭐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내일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그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뭐 이런 일도 없어지겠지만 전에 그 우리 이제 그 군인들이 지키는 전방에서 뭐가 있어? 노크 기순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기순이 뭐야? 누가? 북한 병사가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어떻게 했다고? 노크 기순. 예?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자, 이제 그 전방에 가면 철책을 지키는 군사들 있죠? 여기 거기 철책이 GOP예요. GOP. 여기 철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 저쪽에 북한 GOP도 이렇게 있겠죠. 중간에 이제 군사분계선이 있어요. 군사분계선. 예? 여기가 이 안의 영역이 뭐예요? 여기가 DMZ예요. 예. DMZ. 예? 그리고 안에는 GP라는 데가 있어요. GP. 예, GP. 잘하시겠다. 그죠? 군 출신이니까. 그래 이제 여기 밤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경비 초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에 이제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전방부대 그 막사는 거의 이 근처에 다 있거든요. 뭐 소대면 소대, 뭐 중대면 중대가 돼 있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지켜. 그러면 이제 북한 병사가 귀순한다고 넘어왔어. 이렇게. 찔찔찔도 넘어서 여기다 길이 다 있어요. 그냥 뭐 여기다 지뢰들도 있고 그런데 길이 다 있어. 자기들끼리 다알수 있는 길이 있어. 길이 다 있어가지고 탁 넘어왔단 말이지. 그럼 얘가 어떻게 했어? 넘어왔는데 얘가 잤지 뭐 잤어. 여기 초병이 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귀순하려고 넘어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야.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군사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어. 근데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군생활 했지만 12시만 넘으면 전방 초소부터 국방부까지 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시만 넘으면 전방 초소부터 국방부까지 다 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하여튼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니까 어떻게 해? 난 기선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선해? 알아봐줘야 기선할 거 아니야. 나 넘어왔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부대원들이 사는 막사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잖아. 북한 병사가 거기서 무슨 수류탄을 까가지고 여기서 다 터뜨렸으면 다 죽었을 판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잖아. 이게 그게 노크 아주 유명한 노크 기순. 노크 기술인데 그자 이거 생각해 보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그러니까 잤어. 그 이게 뭐야? 그러니까 감각이 묻어진 거잖아. 묻어진 거 여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통증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방어 기제란 말이죠. 나쁜 상황, 나쁜 물질 이런 게 들어오는 거를 막고 있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이 있어야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뭔가 통증이 있을 때, 몸에 반응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병사들이 제대로 면역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병사들이 빠릿빠릿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빠릿빠릿하게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딱 넘어오면 바로 총을 쏘든지 손들을 하든지, 그죠? 총을 쏘든지 손들을 하든 너 그거 손들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렇게 그런 게 통증과 연관돼 있다. 통증. 근데 이제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채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이다. 망각. 망각 뭐예요?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여러 가지 이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부하가 생기잖아요. 예, 일단 뭐 신체가 어떻게 돼요? 하루 동안 쓰고 나면 신체가 피곤해지죠. 예, 어디가 고장 나는 곳이 생길 수도 있고, 어디가 삐끗할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야, 육체뿐만 아니라 뭐가 또 어떤 부하가 생겨요? 육체뿐만 아니라 무슨 부하가 생겨?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예, 스트레스. 그게 이제 직장에 갔는데, 응? 조윤민이가 맨날 나 갈고, 응, 조윤민. 아, 뉴스들 안 보시나 봐. 조현민이가 맨날 갈고, 예. 그러니까 이 상사가 막 맨날 갈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잠 자는 동안 이 기능은 잠 자는 동안 요두 개는 잠 자는 동안 생기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망각 기능하고 재생하는 거는 잠 자는 동안 내 몸이 면역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 몸이 알아서 이 나쁜 기억들 있잖아. 압축해가지고 깊숙이 던져버리는 거야. 깊숙이 딱 던져버려. 생각 안 나게. 그래 이제 생각이 안 나야지. 그 다음 탁 아침에 탁 깨가지고 아 밝은 마음으로 탁 이렇게 출근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딱 일어났는데 아 조현민 또 생각나면 어떡해. 못 가는 거지 회사를. 못 가는 거잖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망각시키는 기능이 이 면역 기능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니까 적당히 까먹어야 된단 말이야. 예. 못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체적인 부하라든지 정신적인 부하를 제때제때 잘 까먹어야 되니까 너무 까먹는 건 너무 많이 까먹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너무 많이 까먹는 거는 이제 치매고요, 그죠? 예. 내가 좀 전에 아침을 먹었는데 아침 먹은 것도 몰라. 그럼 치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망각인데 자는 동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되겠죠. 예. 그래서 871치료에서는 특히 잠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그 설문지 쓰시라고 할때 잠이 중요하다고 언뜻 얘기를 했는데 잠을 못 자면 중요한 우리 면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늘 쌓인 피로, 이 몸의 피로, 마음의 피로가 그냥 그 다음 날까지는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견디질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재생이래요. 재생 기능은 뭐냐면 자 내가 너무 이 중에도 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매운 걸 좋아해. 매운 걸 너무 좋아해. 그럼 이제 매운 거를 오늘 아, 막 그날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매운 놈이 들어가서 위벽 세포 매운 놈이 들어가가지고 자극적인 놈이 들어가가지고 위벽 세포들이 있는데 한 100개쯤을 상했어요. 사포가 위벽 세포가 매운 것 때문에 100개쯤 상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운 건 먹은 다음에. 아이. 매운 걸 먹어서 100개쯤 상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매운 거 먹고 나서. 쓰릴 거 아니에요. 상했으니까, 세포가 100개가 상했으니까 100군데 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에? 매운 거 먹고 쓰려요. 그러면 자는 동안 우리 이 면역이 제대로 잘 되고 있으면 얘를 100개를 살려요. 자는 동안 새로 살려.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말짱해. 안 쓰려. 예. 근데 이제 이게 면역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100개를 다못 살리고 50개만 살렸어. 재생을. 재생을 50개만 시켰어. 50개 못 살렸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깨면 어떻게 돼? 속이 쓰려. 새벽에 속 쓰려. 속 쓰리는 분 계시죠? 속이 쓰려.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이분이 뭐라고?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또 먹어. 매운 걸또 먹어. 그러면 이제 100개 또 상해. 그럼 150개가 남았잖아. 그런데 또 자는 동안 50개밖에 못 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개가 남죠. 그럼 이거 뭐가 돼? 네. 염증이라는 거는 세포가 부푸는 거예요, 이렇게. 부푸는 거. 염증은 염증. 염증은 부푸는 거다. 염증은. 근데 이게 위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건강검진 가면 뭐 위염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즘은 그냥 모든 건강검진 받는 사람은 다 위염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2차 검진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전 국민을 환자로 만들려고. 국가에서. 그러는 것 같아. 예, 그, 이제, 이러다가 이제 염증은 그렇게 부푸는 건데, 위궤양이 되는 거는, 있어야 될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너무 손상이 돼가지고 뭐가 안 돼? 여기서 이거 여기 이렇게 재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딱 채워야 되는데 여기 이런 게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게. 그러니까 빵꾸 난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무슨 그 위내시경 어떤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마치 우리 상처 입으면 여기 이렇게 피부 표면에 상처 입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쭈글쭈글해져가지고 흉터가 남잖아. 그러니까 위궤양을 알았던 사람들은 위내시경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런 이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상피 세포가 부푼 거하고 없어진 거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병이 굉장히 위궤양이라고 진단받는 분들은 병이 굉장히 진행된 거죠. 굉장히 나빠진 거다. 내 위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면역의 기능, 통증하고 망각하고 재생이다. 그러니까 재생이 여기 위벽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그런 거예요. 모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곳에 그냥 이런 그 피부 조직뿐만 아니라 골 조직이든지 모든 조직들에 다 그런 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골이 뭐, 그러니까 연골이 상해가지고 연골 없어지면 또뭐 해? 요즘 무슨 연골 주사 맞는다고 막 난리 났잖아요. 네. 요새 또 뭐, 그 줄기세포 뭐또 해가지고 또 물에 맞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기능이 면역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약 드시는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잠깐 그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보통 한의원에 그 이제 오시는 분들 뭐 여러 주소지를 가지고 오지만 그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선발이 차요. 이런 분들 많이 와요. 한약 아 보약을 먹어야겠다. 선발이 차요. 이렇게 와가지고.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많이 오세요. 손발이 차요. 근데 어떤 이제 한의원에 갔더니 약을 지어줬단 말이죠. 예, 네, 약을 지어줬어. 그때 금방 약을 먹자마자 나 뜨거워졌어. 막 너무 뜨거워졌어 몸이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예, 네, 그럼 이제 환자는 어떻게? 좋아해줘요. 아, 여기 대박이다. 이제 여기. 이 집은 그냥 완전히 약 정말 잘 짓는 곳이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그 얘기 여기 지금. 예. 근데 좀 이따가 있잖아요. 중풍이 와요.
네, 그 약을 계속 먹으면. 그러니까 어떤 약이든지 어떤 한약이 약을 먹었는데 손발을 그 갑자기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다른 어떤 부위가 좀 불편한 것과 더불어서 손발 찬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불편한 게 거의 다 좋아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손발 찬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손발 찬게 굉장히 더디게 치료되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예.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손발 찬 거는 거의 병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따님들 뭐 20대 따님들 뭐 20대나 20대 따님을 둔 분이 계시다면 뭐 손발 차다는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생리 월경 이런 거좀 불편한 사람도 이제 여성분일 경우에 결혼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왜 그러겠어요? 결혼 전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결혼 후에 나빠진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죠, 그죠? 남편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남편을 따라서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된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곁다리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커플들 만나는 얘기 끝물에 좀 했잖아요. 커플 만나는 그 어떻게 된다고? 뿅 첫눈에 뿅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완전 반대라고 했잖아요. 완전 반대 커플은 보통은 요절 커플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케이스가 이렇게 만나는 커플이 많이 있어요. 정반대로 만나는 커플 중에는 이렇게 만나는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정반대. 모금체질하고 금음체질이 모금체질, 금음체질이 정반대인데 체질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일례로 저희 외삼촌이 모금체질이고 저희 외숙모가 금음체질이에요. 네. 근데 아주 두 분이 아주 뭐 그냥 이분이 저보다 10살 많거든요. 우리 외삼촌이 여기는 8살 많으시고 지금도 외숙모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남편이 저기 일하고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저 밑에 여기 딱 보면 막 저기 이제 아파트에서 저기 이렇게 걸어오는 게 이제 보잖아.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아직도. 그런데요. 네네네.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근데 이분이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쓸개도 없고 자궁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겠어? 왜 이분은 아주 건강해졌어요. 이분은 아주 건강해지고 이분은 사이는 좋은데 이분 건강은 별로 썩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도 있고 막 하여튼 만날 때부터 알러지 비염에서가 제가 치료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건강이 지금 나빠지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너무 너무 사이 좋았던 커플 중에 한쪽이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주위에 보시면 우리 대표적인 이제 지금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이번에 이제 북한 가서 김정은 옆에서 같이 공연도 관람하신 분 있잖아요. 김정은 옆에서 공연 관람하신 분 누구야? 김정은 옆에서 공연 관람하신 분 김정은하고 대화하고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구나.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했고 여기 지금은 문체부 장관이고 예? 이전에 뭐 했어? 교사도 했고 또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시인 뭔제 아주 스테드셀러잖아 이거 뭐예요? 접시꽃 당신 예? 접시꽃 당신 아주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접시꾼 당신이 누구예요? 돌아간 아내. 먼저 하늘나라 떠난 아내가 아내를 못 잊어가지고 스신이 시잖아. 시집이잖아. 덮식동 당시에. 그리고 나 어떻게 됐어? 금방 재혼했잖아. 아니, 자기 뭐, 저기, 떠나간 아내를 막못 잊어가지고 막 그러더니 그냥 바로 재혼해버리잖아. 그건 난알수 없지. 왜 재혼하는지. 예, 도동아 시인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시는지.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도종환 시인이 이분은 모금 체질일 거예요. 예, 제가 보기 아마 이 체질이라서 요절을 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여러분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러면 뭐가 정반대라고? 체질이 정반대, 뭐가 정반대라고? 모든 게 정반대라고 했잖아. 모든 게딱 나눠가지고 공통점이 한 개도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우리 이게 한국 사회의 이제 보통 한국 사회의 이제 습관이 요 이쪽 남편 쪽으로 주로 남편이 좋아하는 거 주로 먹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 가장이라고 돈 벌어 사는 사람인데 맨날 우리 외삼촌 고기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얘가 아주 고기 킬러란 말이죠. 예.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컸어요. 네? 우리 엄마 하여튼 도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맨날 고기 먹으니까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 자기만 따로 먹을 순 없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요절 커플들이 요절 한쪽이 요절하는 건 다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통은 음식 이게 문제 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팔체질의학의 치료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죠? 치료 도구 세 가지. 1번 뭐라고 했어요? 체질 한약 체질, 영양 이렇게 있네. 칠침은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치료법이 사암침법이라는 사암도인이 여기 이제 김다로라는 분은 이제 그 동의대에서 교수님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평생도록 사암침법 연구했어요. 김다로 선생님이. 그래서 아마도 1644년 이후쯤에 성립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사암침법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에서 이때 성립했어. 1번.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한말에 사상의학이 이제 이재만 선생님이 만들었잖아요.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침법에는 체질침에 여러분들 와서 침 맞으신 분들 이제 많이 와서 맞으셨는데 이렇게 침 넣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만 침 놓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에 60군데가 있어요. 그걸 오수혈이라고 해요. 오수혈 60군데. 이렇게 여기 오수혈에만 침 넣는 방법이에요. 사암침법이. 그러니까 요 방법 체질침이 사암침법의 침법을 가져오고 그리고 장기 이 체질별로 뭐와 뭐와의 구별이 있다 해서 장기가 내 몸의 체질이 어떤 체질의 장기가 어떤 구별이 있다고 했어요. 장기가 큰 장기가 있고 약한 장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센 장기가요, 약한 장기가. 그게 타고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타고날 때부터 내 몸속에 장기들이 센 장기와 약한 장기의 구별이 있는 게 8가지 차별이 있는 게 팔체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개념은 사상의학이 제공했단 말이에요. 사상의학이 간과 폐, 그리고 췌장과 신장 이런 그런 장기 사이에 크고 작은 구별이 있는 건 사상의학이 그런 관계도 장기 간의 관계를 사상의학이 제공했어. 그런 이론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짬뽕 해가지고 만든 게 체질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의학에는 침법이 없어요.
사상의학에는. 그러니까 사상의학에서는 그냥 약만 쓰는 체질별로 약만 쓰는 약물 치료법만 있지 침법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권도선생이 그렇게 이거를 사상의학을 먼저 공부하던 분이고 어느 날 이제 그 자기가 침을 가지고 자기 눈병 고친 다음에 요 침법을 연구해 가지고 두 개의 요 이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체일침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구한 바로는 권 박사는 스스로 이거 언제쯤 체일침 만들었다는 연도를 밝히지 않아 가지고 아마도 1958년에서 1959년 이초 사이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체일침이. 그리고 팔체질 한약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팔체질 한약법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상의학에서 약 쓰는 거를 빌어다가 써요. 그리고 이제 체질 영양법, 식이법은 이제 여덟 체질에 다 각각의 이제 식이법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사상과 연관해가지고 약간 비슷한 목체질끼리 목양체질이나 모금체질은 서로 좀 비슷하고 내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데가 있다. 영양법은 그게 이게 팔체질론이 이제 공식적으로 침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1965년이에요. 65년 10월 20일 날이 체질침 논문이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처음 발표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침법만 발표됐고요. 이제 영양법은 이전부터 이제 그이 환자들한테 권 박사가 이제 환자한테 지도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영양법 공식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거는 1974년 1월에 명지대학 논문집 명대 논문집에 발표하셨어요. 74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여덟 체질에 각각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팔체질 배우고 있으니까 미리 막또 이제 인터넷 찾아보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죠? 나는 무슨 체질일까 막 이제 막 연구하고 막 이제 예. 그리고 또뭐 우리 한의원에 오셨으니까 거기 제 진료실 앞에 딱 붙어 있잖아요. 딱 보고서 이제 나는 뭔 체질일까 연구하셨으니까 또 인터넷 찾아보셨을 거 아니야. 인터넷 다다다다다다다 찾대. 뭐 별의별 자료가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권고 드리는 건데 인터넷 자료는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너무 자료들의 편차가 심하고, 예. 그러니까 또 자료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나돌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따가 제가 또뭐 말씀드릴 지금 차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